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이 23 years old와 함께 하게 되었어요. 저는 모든 제품들의 협찬 제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하지 않고 있고요. 제품이 좋은지 그 다음에 또 그 업체 측과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다 고려를 하고 비디오를 만들게 되는데, 사실 이 제품은 원래는 거의 온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90개의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었다고 해요. 모공 수축,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쓸 수 있는 효과가 이 제품에서 나타난다고 하니까 어떤 제품인지 바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의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왜 양쪽에 두 개가 더 있는지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30대 대표 남자, 10대 대표 여자, 20대 대표. 자, 피부 타입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피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드름이 많이 나는 건 아닌데 피지가 참 많은 편입니다. 한마디로 더럽다는 거죠. 20대인 저는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늘 모든 제품이 조심스러운데, 이 제품을 썼을 때 어떨지 저 스스로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피부를 가지고 계시죠? 건조해요, 약간. 건조하고. 네, 살짝. 옛날엔 안 그랬는데 점점 건조해지고 있어. 늙어가고 있다. 진짜. 아니, 예민한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예민해. 조금 예민? 피부가 두껍진 않고 약간 얇다. 근데 피부는 굉장히 깨끗한 편이에요. 그럼 이런 세 사람이 이 나비팩을 썼을 때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는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고, 이렇게 오픈을 하면 주사기가 3개가 들어있어요. 주사기가 3개여서 제가 친구들을 2명을 초청을 한 이유도 있어요. 얘를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시트가 이렇게 3뭉치가 들어있습니다. 두 장씩 들어있는데 바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각자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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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 맞아요. 응? 두 장, 두 장. 얘가 두 장이 있는데 제 거는 사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느라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는데, 원래 제품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요게 바로 나비 모양이에요. 나비존이 어디죠? 여기. 맞아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나비존인데 이걸 바로 이제 제품을 여기다 발라보도록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거는 테스트를 해보느라고 제가 커팅을 해서 이 모양이고요. 원래 모양은 이거고, 얘가 특수 재질이에요. 이게 특허받은 재질인데, 제가 피부가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조금 이따가 하고, 저는 이걸 미리 발라서 한 2, 3분 정도 내비둔 다음에 얼굴에 올리도록 할게요. 이 뚜껑을 이렇게 있던 걸 열어서 뿌릴게요. 그냥 이렇게 지그재그로. 벌써 이렇게 탄산수가 좀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냄새도, 향도 나쁘지 않지? 이렇게 발라준 상태로, 그리고 얘를 저는 한 2분 정도를 방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피부가 너무 민감하니까. 10대 대표에게도 이 내용물을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뿌려주세요. 로션을 발라서. 아, 손이 미끄러워서 안 열리는군요. 약간 돌려야 돼요. 우리 둘 다 피부가 민감해서 참 빨개지고 있어요. 오, 잘 나온다 되게. 부드럽게 나오죠? 진짜 소리가 들리네. 탄산수 소리가 신기하다. 들려. 신기하다. 자, 제 거는 계속 약간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10대 대표는 1분 정도만 방치를 할게요. 자, 30대 피부가 가장 더러운 농담이고요. 블랙헤드가 가장 많은. 피지가 블랙헤드예요? 네, 피지를 블랙헤드라고 하죠. 까만 거, 코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남자들 많이 있는 거. 어머. 잘 뿌리세요. 갑자기 뿡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너네 되게 잘 뿌렸다. 어렵진 않은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네. 자, 이제 얼굴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난다. 진짜 딱 한 번에. 뜨거워. 나가 장난 아닌데. 별로, 나는 괜찮은데? 나도. 이게 만약에 잘 안 붙으면 한 겹 그냥 빼도 될 것 같다. 이거 겉장 안 해도 얼굴에 잘 붙는 것 같아. 코에. 오케이. 따갑다 좀. 약간? 약간. 근데 막 엄청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이 따끔따끔이 따갑다고 하기 민망할 정도의. 그냥 뭔가 터진다 안에서. 아픈 정도도 아니고 그냥 안 아파. 느낌이 온다? 장난 아니야. 그리고 코로 숨을 쉴 수가 없어. 장난 아니야. 진짜 따가워 근데. 근데 좀 괜찮다 이제. 코를 이렇게 올려야 숨을 쉬지. 됐다. 됐다 됐다. 따갑다. 이 코 옆을 좀 잘 붙이고. 이걸 우리 붙인 지 몇 분쯤 됐어요? 약간 6분 됐어요. 6분. 이게 처음에는 별로 안 따가웠는데 지금 어때요? 따가워요. 처음부터 따가웠어요.
처음부터 따가웠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중간에 좀 엄청 따갑다가 지금은 또 괜찮아요. 아 맞아요. 저도 한 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3, 4분? 저는 짜자마자 중간에... 붙여서 따가웠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한 2, 3분? 방치하고 붙이면 덜 따갑다가 중간에 막 많이 따가운데 이거를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면은 더 따가워요. 네, 더 따가워요. 그게 효과예요. 우리 피부과에서 맞아요. 레이저 받아도 따갑고 아프고 그렇잖아요. 약간씩 빨개지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보면서 단점을 본 거는 향이 좀 특이하다 하는데 향 괜찮죠? 네, 저는 괜찮아요. 굉장히 향에 코가 민감한데 아무렇지 않은데 괜찮아요. 향이 오히려 괜찮고 몇 번 좀 웃고 조금만 더 방치를 해두고 저는 곧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뭔가 사이다 느낌이 나지 않나? 맞아. 사이다 느낌 맞아. 사이다. 사이다 같아. 진짜 개콘데 이 정도면 왜 이거 꿀인데 아닌데? 네, 향은 괜찮다고. 향 좋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들어 올리시면 되는데 네, 네, 안 돼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마지노선. 아 자기 여기 이렇게 더러운 피지가 많으니까 이 코끝에도 하고 싶어서 어때요? 저는 뗄 시간이 됐어요? 네 이제 됐어요. 저는 떼보도록 할게요. 살짝 뗐을 때 빨갰는데 제 피부는 정말 심각하게 민감한 타입이에요. 확실히 빨개졌어요. 저는 피부과 진료를 받아도 엄청 제일 민감한 그런 정도인데 저는 세안을 하도록 하고 올게요. 우리 10대 대표는 앞으로 한 5분? 5분 정도만 더 있다 떼고 30대 대표는 정상 권장 시간인 23분, 25분 내지 길게는 30분 정도 있다 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세안을 하고 왔는데 제가 정말 민감한 피부여서 사실 이 23 years old 측에 엄청 많이 문의를 해서 제 민감한 피부인데 괜찮겠냐 했는데 지금 빨갛긴 한데 괜찮아요. 이제 10대 대표는 씻으셔야죠. 네. 씻고 오세요. 가겠습니다. 네. 민감해진 피부를 바로 스킨으로 정돈을 해줘도 되지만 이 23 years old의 이 스킨을 굉장히 순한 타입인데 솜에 충분히 적셔서 진정대라고 붙여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돼요. 화장솜을 반으로 갈르면 더 얇아지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스킨을 아낌없이 묻혀서 코에도. 10대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어때요? 아파요? 아니 근데 헹구고 나서는 아무런 그런 아픔도 없어요. 아픔? 괜찮죠? 하나도 안 따가워요. 이게 네. 따갑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도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 10대 대표도 네, 화장솜으로 좀... 이렇게 좀 진정을 합시다. 우리 30대 대표는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아, 20분 됐으니까 한 5분 더 계세요, 남자니까. 남자는 피부층이 더 훨씬 두껍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이거 같이 해보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니, 사실 너무 웃어가지고 아니, 자꾸 웃으면 안 되는데 올리브 형이 한번 들러서 같이 친구들하고 사가지고 숙소에서 이렇게 한국에 놀러와서 붙이면 진짜 웃음이 절로 나올 수 있는 맞아요.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추억 정말 추억거리 사진도 좀 찍고 맞아요. 추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어때요? 따가워요? 약간? 근데 눌러냈어요 살짝 이렇게 여기 이렇게 눌러야 돼요 이렇게 친구들을 서로서로 서로 눌러주세요. 여기 뭐. 지금 하나도 안 붙었어요. 맞아 따가 여기. 아 여기가 안 붙... 네. 큰일 났네 이거. 여기를 눌러야 돼요 이렇게. 뜨거. 이런 남자들 여기도 뜨거 이제 뜨거. 뜨거 어떻게? 아니 우리 여자들은 알아서 눌러주는데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좀 이게 꼼꼼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좀 잘 챙겨주세요. 뜨거. 같이 놀라온 코도 친구. 코도 떴어요. 코 이런데. 여기 이런 데를 잘 눌러야 돼. 뜨거. 뜨거. 근데 이게 다 피부에 엄청 맞아.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시고 네. 원래 이렇게 피부과 같은 데서 받으면 따끔따끔하고 그런다던데 한번 받아봤는데 이거는 뭐 애교 애교? 너무 뜨거워 너무 여기가 볼이 뜨거워지고 있어. 따가운 게 아니고 불 나는 거 같아. 좀 자극이 없으면 눌러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효과 좋으라고 응. 코 옆이 자꾸 떠요 이런데 여기 이렇게 와 뜨거워. 집에 같이 있는 남편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잖아요. 맞아 이거 부부끼리 여자들한테도 좋은데 남자들은 워낙 블랙헤드 많으니까
어 잘하시네요. 이제 좀 적응을 하신 것 같아요. 저 언제까지 해요? 어 23분이 됐어요. 2분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세안하고. 근데 비누로 세안하면 안 되고 물로만 세안해야 돼요. 물로만. 좀 자극에 괜찮으신 분은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효과가 좋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때요? 좀 따가워요? 네 따가워요. 뜨거워. 아 그렇게 마사지를 해도 좀 따가워요? 뜨거워. 근데 저 젤이 남아있을 때는 시트를 떼도 계속 뜨거워요. 저도 씻으러 가는 동안에도 뜨거웠어요. 오 뜨거워. 이제 씻으세요. 네 그만. 어 근데 이거 되게 느낌 좋다. 이거 계속해도 좋을 것. 어 남자분들도 진짜 좋아하는 것 같네요. 피지, 모공, 탄력 그리고 다크서클까지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 이 나비팩을 한국분들은 올리브영을 지나가시다가 하나 쇽, 혹은 또 외국분들은 한국에 놀러 오셨다가 하나 쇽 이래서 저희처럼 좀 재밌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그쵸? 상상도 하지 못 하지 못해. 어, 팩으로 이렇게 기쁨을. 아 근데 확실히 자극 걱정하지 마시고 저 남자분들에게 정말 강추. 좋죠? 네. 우리 10대 분들 피부 관리 좋아요. 어, 네. 피지에 확실히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코가. 응. 아, 맨들맨들한 거 네. 있다. 왜냐면 저 왜냐면은 제가 그지 미국을 갔다 오고 나서 처음 클렌징을 했을 때 막 약간 오돌토돌했는데 지금 되게 맨들맨들해졌어. 아, 나 이거 몰랐어. 나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자꾸 피지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나 뭘 보고 그러나 했다. 왜냐면 저는 계속 에그팩을 했는데 요 며칠 새 너무 피곤해가지고 갔다 오고 나서. 아 이해돼. 못했는데 엄청 맨들맨들해졌어요. 아까 오돌토돌했거든요. 맨들맨들해요? 네. 아무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씨에씨에. 안녕. 안녕. 안녕.